안녕하세요. 유지섭 명작입니다. 오늘은 유명인사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주를 풀면서 과연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총선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사주가 당선이냐 혹은 낙선이냐, 사주로 볼 때 과연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2023년도 갑진년인데 과연 운세 흐름이 어떤가? 이분은 지금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 운세는 어떤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생입니다.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태어난 날이 병진월입니다. 병진월. 그리고 태어나는 기묘, 태어난 날, 기묘라고 합니다. 기묘. 태어난 시는 모릅니다. 연월 일 구성을 보면 이분은 전형적으로, 완벽한 전형적으로 뭐냐, 관직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관직은 소속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장사 사업적으로는 사주 구성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달이 진월이라 해서 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속으로 이 묘와 이 묘라는 글자가 이쪽 안으로 스며듭니다. 방합이라 그럽니다. 방합. 이 안으로 얘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있으면서 어떤 걸 형성을 하느냐. 오행상 목을 만들어냅니다. 목. 국이라 그럽니다. 국. 목국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 자체가 크게 형성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똘똘 뭉쳐서. 그런데 이 목이 어디에 똘똘 뭉쳤냐? 흙 위에 똘똘 뭉쳐 있는데 그 흙이 어떤 흙이냐면 양력으로 4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계절이죠. 4월달, 내년 총선에도 4월달입니다. 4월 10일. 여기에 이 흙은 가장 오행상 목들이 자라기 좋은 흙입니다. 습토, 적당한 수분하고 적당한 수분과 오행상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태양빛. 태양이 바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대지 위를, 대지에 태양빛이 비추고 있고 그 속으로 오행상 목이 이 안에서 서로가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목이 뭐냐? 여기서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관. 관이니까 우리가 공무원 혹은 관직 혹은 소속을 상징해 준다는 것이죠. 타고난 게 이 부분을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내년에 갑진년에 이분이 어떻냐? 운세 흐름이 어떻냐? 이렇게 된다면 이분의 대운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운에서 과연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대운에서 이 사주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운에서 내년에 총선에 나갈 때 도움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을 보면 되겠죠.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이때입니다. 기유. 이분이 현재 기유, 여기가 이게 대운의 흐름인데, 대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운의 흐름인데, 운의 흐름인데, 이 60에서 69세 사이에 기유라는 이 글자가 들어오는데, 이 기자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고 밑에는 금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오행상 토와 금이 10년간 지배라는데 이 글자를 기유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이쪽에서 어떻게 그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으로 투입돼 보면 이 기토라는 글자는 본인이 이걸 가지고 태어난 이건 경쟁자고 아픔을, 자기에게는 아픔을 주는 세력인데
앞으로 자기 힘을 뺏어갔는데 얘가 내년 갑진년이 오면 꼼짝마라 하기 때문에 얘가 경쟁자가 꼼짝마라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출마한다면 이 사주는 경쟁자, 그러니까 공천의 부분에서도 괜찮다. 공천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얘는 금인데 금은 쇠고 절단하는 성질이 있는데 돌멩이고 강한 기운인데 얘가 들어오면서 가장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이거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있는 잡초들을 힘을 약화시킨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이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국 교수는 2025년도 내년부터 그 지금까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길이 서서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올해가 이 사주는 끝판이다 이렇게 보겠죠. 가장 힘들 수 있는 끝판이 올해 개묘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갑진년에는 이 안에서 갑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 기토는 좋은 토양인데 좋은 흙에 갑목은 이 역에서는 뭐냐면 관을 상징해 줍니다. 내가 관에 감투를 쓰고자 하는 오행상 목인데 내가 밭에 터전을 갖고 있는데 터전 조국 교수가 나는 밭이요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다 뭔가 심겠죠. 밭에 이 목적물 오행상 목을 심고 본인은 토죠. 이걸 심고 있는데 이 병화가 태양이겠죠. 태양이 이 대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를 비춰주면은 여기 있는 오행상 목은 쭉쭉 자라게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목이 뭘 이야기하면 관을 이야기합니다. 관. 관은 감투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태생이 검은 구름이 거치고 대지 위에 빛이 내리쬐는 형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옥토로 변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옥토 기름진 정말 찰진 흙으로 변해서 결국 뭐냐 오행상 목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연월일 이 태생을 가지고 만약에 조국 교수가 아니라 이 사주가 누구를 막느라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저에게 왔다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이 사주는 출마하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갑진년에 내년 갑진년에 또 다시 좋은 흙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진이라는 글자 속에서 이 기토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알려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 사주는 출마하게 된다면 당선이 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에 그러나 그 전에 올해 개묘년에는 아직도 이 사주가 너무 춥고 냉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빛이 있어줘야 하는데 태양빛이 지금은 개묘년 비 뒤에 숨어 있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 특히 올해는 양력으로 9월달이 가장 힘들 수 있는 달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8월 말경에서 9월달 8월 20일에서 9월 말 사이 이 시기가 가장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어쨌든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니까 이런 시기를 잘 넘기고 보면 그 나머지는 무난하게 넘어가서 내년 갑진년부터 이 사주는 서서히 자기의 역량을 대중 앞에 펼치게 될 것이다. 대중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이 들어오면 식상이라 해서 치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움츠러있던 사람이 식상인으로 뭐 갑자기 활동성,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내년 갑진년에 조국 교수는 만약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면 당선이 될 수 있는 사주다.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한 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